여러분, 오늘은 엊그제 게리뷰티에서 제가 좀 분량이 아마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친구랑 같이 게리뷰티 보면서 밥을 지금 시켜놨는데 밥도 먹고 오늘 이따가 일식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려고 나가려고요. 그래서 준비를 다 했어요. 아, 나 오늘 립스틱을 안 발랐구나. 지금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갑자기 생각났어. 어머, 누드톤 바르신 거 아니셨나요? 안 발랐어. 밥 먹고 바르려고 안 발랐어. 나에겐 다 계획이 있거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베스트 뷰티 브랜드 게리뷰티 오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게리뷰티 나은입니다. 아칼리포트몬이 과거 인터뷰에서 그 메이크업 할 시간이 만약에 5분밖에 없다면은 무엇을 선택하겠냐라는 너는? 질문에 컨실러랑 아니, 마스카라 난두 개를 선택했다고 그래? 대답을 난뭐 하지? 메이크업 할 시간 5분밖에 없으면 그냥 나갈 것 같은데. 게리크루 여러분들 모실게요. 뷰아! 아, 드디어 나 나온다. 어디 앉았지? 나 앞에 앉았을걸, 이때? 어, 여기 있네. 와, 예뻐! 뭐야? 진짜 드디어 밥이 왔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밥집이에요. 여기 양이 엄청 많거든요. 오~ 나 그런 게 있네. 이게 약간 뭉침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막 더럽게 막 지우개처럼 이렇게 뭉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쌍 이렇게 뭉치는 쌍. 욕했어. 그런 느낌의 움직임이라서 이게. 아, 나 이거 편집될 줄 알았거든.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물건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버스진님입니다. 기다렸어. 화제 밥 인형 메이크업이래. 별로 화제 안 됐는데. 왜 그런 말을 진짜 밥이야. 오늘 불태 1위 제품으로 저 메이크업 2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러 사용할 때도 좀 앞쪽으로 한번 찍고 뒤쪽으로 한번 찍고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방향을 조금씩 틀어가는 거. 아, 나도 밥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 붙입니다. 온다. 네, 인조 속눈썹을 이제 붙여볼게요. 나는 근데 저게 되게 신기하더라. 어렸을 때부터. 가운데 부분을 잡고 일단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 말하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엄청 대충 했어. 평소에 하는 것보다. 왜냐면 내가 너무 천천히 하면 다 늦게 끝나는 거니까. 후다닥했지. 피부 텍스처도 인형 같아. 수수님 일어나서. 아, 이거 나오지 말지. 막 춤췄거든. 아, 진짜? 어. 아, 다행히 춤추는 거 안 나오네. 다행이네. 내가 아는 수지가 됐네. 신기 가자. 어. 이렇게 아트 오. 들어간 거. 빅스톤 디자인이 있고 얘는 그냥 이런 거 기본 디자인. 근데 이게 길어서 좋아. 이렇게 긴 손톱도 붙일 수 있잖아. 그렇게 먹기만 한. 광고라도 보기 싫다. 그만 볼까? 제가 사실은 원래 연장하는 거를 한 편의 컨텐츠로 찍으려고 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국 네일 샵에 가서 연장을 받고 요즘에는 깔끔한 게 좋아가지고 시럽이라고 약간 투명하게 발색되는 이런 거 있거든요. 초점 초점 이걸로 발랐는데 스톤 같은 게 안 달려 있으니까 기분 전환할 때 이런 거 그냥 붙이기 좋겠더라고요. 친구가 마침 집에 왔는데 손톱에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길래 제가 줬습니다. 이게 웬 호강이에요. 고작 이런 걸로? 여태 맛있는 거 사주고 할 때는 호강이라 소린 안 했잖아. 밑에 근데 젤이 발라져 있어서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나는. 왜냐면 도톰해 보이니까. 젤이 발라져 있으니까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와가지고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아, 두 개만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 난 벌써 하나 남았는데 이 손은? 빠르시네요.
얼른 따라오십시오.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하는 이수진님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금방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손으로 하는 거 못하는 거 있잖아. 과일 깎기. 과일은... 시켰는데 과일 깎기 안 시켰으면 좋겠다. 시어머니 보고 계시죠?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과일 깎기 말고 제가 다 할게요. 너무 웃겨. 요즘은 뭐 재밌는 드라마 안 하나? 한국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래서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한번 보고 싶으시다? 아유, 궁금은 합니다. 김수현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도 나더라, 공주님. 공주님 그런데. 우리 아빠도. 공주님이라고는 안 해, 근데. 무슨 자식한테 님이라고까지 얘기하냐? 우리 공주 그러지. 내가 좋아, 고문형이 좋아. 너지? 끝났어요. 뭔가 잘 붙였어. 칭찬해줘. 보여드려. 안녕. 저는 이제 잠깐 커피를 사려고 친구랑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스토리에 요즘 제가 최근에 안 좋은 일을 좀 겪은 일이 있어가지고 우울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냥 기분 나쁜 일을 겪어서 저도 참 어린애처럼 그걸 스토리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그걸 또 보신 분이 위로를 해주시려고 팬분께서 저한테 기프티콘을 주셨어요. 백다방 기프티콘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쓰려고 나왔고 오늘 일식을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부분 일식을 그걸 보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커피를 사서 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친구랑 한번 보려고요. 그리고 나 오늘 입은 옷은 히프나틱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게 좀 골지가 굵어가지고 좀 몸매를 이쁘게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이긴 해서 좋은데 이게 흰색은 안쪽에 있는 캡이 비쳐가지고 약간 살색이 보여서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은 바지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29살 땐가 가족여행으로 미국을 갔었는데 그때 미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땐 제가 유튜브를 안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여행 영상을 보실 수가 없는데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때 거기는 아무래도 워낙에나 더운 곳이라 또 뭔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발달이 돼 있거든요. 쇼핑센터도 되게 많고 카지노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쇼핑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구경을 하다가 어떤 편집샵에 갔는데 이쁜 옷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비싸지도 않았어. 그냥 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복서 팬츠 같은 그런 팬츠인데 남자 거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서 오늘 한번 입어봤습니다. 필라 거고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되게 귀여운 신발을 사가지고 또 예쁘게 꾸며가지고 처음으로 신고 나왔는데 실내화를 신은 것처럼 조금 발이 부끄럽긴 하네요. 보여드릴게요. 짠! 사람들이 제 발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커피 정말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팬분 덕분에 제가 백다방에서 음료를 다 먹어보네요. 사실 저 백다방 음료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 사이즈인가? 엄청 커요. 원래 커피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사실 커피를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박 주스로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옥상으로 일식을 한번 보러 가봐야겠어요. 5시쯤에 태양이 반 정도까지 최대로 가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들고 더우니까 옥상 가가지고 일식 구경을 한번 해보겠어요. 사실 저는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일식을 본 적이 없거든요.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처럼 한 번도 일식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옥상에 9분 일씩 보려고 올라왔는데 선글라스 4개나 가지고 와가지고 선명하게 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까 휴대폰으로 찍었을 때는 테두리는 선명해 보이는데도 일식인 것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웬만한 일반 카메라로는 찍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선글라스 4개나 집에서 가지고 와서 카메라로 찍었어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오! 잘 보여. 완전 잘 보여.
신기해. 오. 오늘은 친구랑 한강공원에 갈 겁니다. 친구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한강을 되게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친구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데일리 메이크업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후다닥 지나가는 겟레디 미미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세안을 하고 와서 가장 처음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도 양이 줄어들지가 않네요. 이렇게 한번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저는 바로 이 크림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있어가지고 엄청 수분 만땅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크림이죠. 후다다닥 준비하고 얼른 나가야지. 제가 기초를 너무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요즘 쓰고 있는 건 이건데 이거는 미스트인데 엄청 영양이 많아 보이는 그런 미스트죠. 안에가 되게 에센스가 가득 차있는 그런 미스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세수하고 귀찮으면 이거 하나만 뿌려도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선크림. 선크림은 원래 500원짜리 동전만큼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람 얼굴 크기가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바르면 밤 메이크업이 밀리기도 하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이 바르는 건 자주 발라야 좋은 거지. 그리고 여름에 반드시 프라이머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뭐 여름이건 겨울이건 저는 무조건 프라이머를 바르긴 한데 여름에는 좀 더 발라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메이크업 유지하는데. 그리고 파데는 이거 쓸게요. 펜티뷰티 제품인데 한국 제품이랑 다르다는 느낌이 확 들었던 게 뭐냐면 진짜 피부에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쿠션 같은 거에 밀착이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밀착이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냥 내 피부가 돼버린 그런 느낌? 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찰싹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되게 피부에 빨리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펴발라줘야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잡티 같은 거 커버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쓰고 있는 뷰러인데 이거 좀 여기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눈썹 찝기가 더 좋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항상 쓰는 거죠? 마스카라 픽서. 그걸 꼭 발라줘야 속눈썹 메이크업에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 이거 쓰고 있어요. 아나스타샤 제품이고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리려고 저는 여기서 회색깔 이걸로 요즘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베이킹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이 제품이에요. 마스카라는 아워글래스 거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특별히 어떤 점이 더 좋아서라기보다는 이게 길어서? 이게 길면 좀 바르기가 간편하더라고요. 요즘 마스카라는 제가 정착을 못하고 이것저것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마스카라가 좀 마르는 동안 이걸로 쉐이딩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레어카인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원래는 이렇게 컸거든요. 같은 색상인데 이렇게 작게도 나왔어요. 가격도 당연히 이게 더 싸겠죠? 조금 더 들고 다니기 편한 사이즈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광대를 좀 살려주는 메이크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을 좀 많이 칩니다. 제가 이 얼굴이 좀 좁은 편이어서 최대한 가로로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동그란 사람들은 나같이 얼굴형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얼굴 동그란 사람들이 부럽거든. 가진 거를 만족을 못하고 남의 거에 욕심을 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맞아. 내가 왜 마스카라를 먼저 발랐지? 그러고 보니까? 얘기하면서 하니까 정신이 없나 봐. 원래는 섀도우를 먼저 바르거든요. 아이 섀도우는 짠. 요거는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아 발렌타인데이 때 나왔나? 아무튼 엄청 최근 제품은 아니에요. 이게 색깔이 뭔가 구성이 되게 좋더라고. 딱 쓰기 좋은 색깔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예쁘죠? 주로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
화장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컬러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냥 이 구성이 딱 이 팔레트가 좋은 것 같아. 사이즈도 작아서 어디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제가 붙이는 속눈썹은 요즘에는 이거를 항상 붙이고 있거든요. 아이라이너는 이거 쓸 건데 이거 젤 아이라이너예요. 젤 아이라이너가 또렷하게 그려지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젤 아이라이너를 제일 좋아합니다. 속눈썹을 붙이면은 자연적으로 약간 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눈 앞머리랑 눈 꼬리 부분을 먼저 그려줘요. 그리고 이제 점막을 좀 채워줄 건데 이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젤 펜슬이에요. 이제 언더 점막을 채우는데 요즘에는 좀 검정보다는 브라운 컬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머지에서 좀 다양한 색깔로 아이라이너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밝은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도 있더라고. 이제 아이라인을 다 그렸기 때문에 가장 진한 컬러로 섀도우를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라인을 그린 데 윗부분 여기에 음영을 주는 거예요. 앞에도 살짝. 그리고 여기 가운데 비워놓은 여기에 글리터나 쉬머 펄 같은 거를 발라요. 오늘은 이거 바를게요. 이제 여기 눌러놨던 파우더들을 털어내고. 근데 제가 왜 여기 베이킹을 하냐면 여기 부분을 밝혀주려는 이유도 있지만 이걸 하면 이 화장의 고정력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뭐 눈밑 주름의 그런 끼임 같은 것도 확실히 덜하고 그래서 꼭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자꾸 문어처럼 되네. 멎혀가지고 블러셔는 이거 바를 거예요. 약간 핑크기가 들어간 코랄색입니다. 저는 블러셔는 항상 사선으로 발라요. 하이라이터는 이거. 이거 사서 계속 쓰고 있어요. 많이 달았죠? 오늘 이거 지금 한 번도 안 써본 건데 컬러감을 좀 봐야겠어. 근데 이거 색깔 이쁘다. 약간 다크한 누디 색이야. 완전 밝은 누디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픽서. 요즘에는 꼭 마스크 때문만이 아니라 여름이기 때문에 필수로 뿌려주고 있는 픽서인데 이게 마스크에도 메이크업이 안 지워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광고 보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외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거의 사용 뭐 전후를 비교를 못 하겠는데 저는 이걸 뿌려도 지워지긴 지워지던데 좀 덜 지워진 걸 수도 있어. 아무튼 광고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 안 지워진다고. 이제 한강으로 같이 가볼까요? 옷만 입고 올게요. 저 이제 저기에서 이제 피크닉 세트를 빌릴 거예요. 어? 응가 싸? 갑자기 응가? 여기 원래 저쪽 옆쪽 편에 차도 옆으로 되게 좁게 보행로가 있었는데 보행로를 되게 넓게 뚫었네요, 새로. 이거 원래 없었던 거야. 새로 생긴 거야. 근데 진짜 너무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한강 와본 것 중에 사람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입은 착장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자는 빈트릴 제품이고 목걸이랑 티셔츠도 다 같은 브랜드 제품이에요. 모자에는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모자 머리 둘레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착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목걸이는 약간 이렇게 반반 컬러가 다른 디자인이에요.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목걸이입니다. 요즘 또 반반이 트렌드잖아요. 피자도 그렇고 치킨도 그렇고. 티셔츠는 이렇게 앞에 브랜드 로고가 있는데 뒷면에는 크게 프린팅도 있어요. 이렇게 프린트가 예쁘게 있고 티셔츠가 좀 섹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허리춤에 살짝 꽂았어요. 이렇게 안 하면 바지가 안 보여가지고 바지를 안 입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바지는 청바지 입었는데 쇼츠 입었어요. 오늘 태닝하고 싶어서 안에 제가 브라탑을 따로 입고 왔어요. 그래서 티셔츠 벗고 이거 바지 하나만 입고 태닝하려고 합니다. 바지는 이거
자랐어. 그리고 신발은 이거 신었는데 되게 싸게 샀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편해요. 오늘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어요. 오늘 너무 지금 머리랑 뭐 마스크랑 이거 다 이렇게 검정색이어가지고 약간 도둑놈 같이 그렇게 하고 왔네. 너무 또 한강의 묘미는 한강 라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 라면을 또 만들려고 편의점으로 저는 갑니다. 얼른 라면 먹고 태닝해야지. 서울에 살지 않는 분들은 이거 궁금해 하셨겠죠? 한강에서 먹는 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넌 뭐 먹을래? 나는 신라면만 먹어. 난 신라면이 제일 맛있어. 여기에 남은 시간이 나오는데 남은 시간이 다 끝나기 전에 가져가는 게 좋아. 가는 동안 끓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남았을 때 나는 그냥 빼버려. 이건 좋아졌지? 라면 끓여주는 기계도 다 있고. 그러잖아,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사람 손만 못 따라온다고. 아니야, 기계가 훨씬 맛있어.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거기 잠깐 가서 브런치 먹고 카페 있다가 집에 후딱 오려고요. 그래서 오늘 입은 착장은 이 모자는 제가 마트 장보러 갔을 때도 썼던 모자인데 빈트릴 제품이고 이렇게 빈트릴 로고가 써져 있죠. 제가 볼캡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여기가 좀 이렇게 솟아있는 모자는 제가 좀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 모자 좋아하고 바지도 빈트릴 제품이에요. 그리고 양말도 빈트릴 제품, 신발은 나이키 제품.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이따 자세히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롱브레드라는 카페에 왔는데 여기가 브런치 카페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지금 창가 자리에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가지고 좌식 자리밖에 안 남아서 좌식 자리에 앉았는데 한옥마을이라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나봐요. 음식 나왔어요. 에그 베네딕트랑 새우크림 로제 파스타 먹어볼까요? 우와. 맛있어? 만족스러운 리액션이었는데. 와, 부들부들해. 엄청 뜨거울 것 같아. 이거 먹다가 한번 주면 억울하다. 맛있는 거 먹으러 와가지고 협박 타면 좀 그렇지. 왜 이렇게 이상한 맛이 나지? 한국집? 나 이런 거 들어간 것 같아. 과일 맛과 시큼하지? 일단 김치 냄새가 나는데 맛은 또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약간 과일 맛 같은 맛이다. 그 맛이 그냥 살짝 향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맛을 대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맛이에요. 맛이 없다기보다는 좀 독특한 맛이야. 내가 원하지는 않았던 맛. 에그 베네딕트는 맛있어요. 드레싱인지 과일인지 뭔가 단맛이 살짝 나.
있고 베이컨 이랑 이거 스팸인가? 여기서 좀 짠맛이 나고 그래가지고 좀 단짠단짠. 내 생각에는 1인분 치고는 조금 많을 것 같고 1.5인분 정도? 두개 합쳐서. 제가 아까 택시를 타느라고 책장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못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책장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오늘은 저 모자랑 브라탑이랑 바지랑 양말까지 다 베이지색으로 맞춰봤어요. 요즘 좀 이런 컬러 매치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싹 다 맞춰봤는데 베이지에는 아무래도 악세사리는 실버보다는 골드죠. 그래서 골드, 골드, 골드 다 골드. 그리고 신발도 골드, 가방 체인도 골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브라탑은 디프니라는 쇼핑몰에서 구입을 한 건데 안쪽에 테드가 살짝 있어요. 두께감이 살짝 있어서 가슴이 좀 더 모아지면서 또 볼륨감 있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착용감도 엄청 편해요. 되게 신축성이 엄청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 목걸이는 이거 다 한 세트인데 코지브릭이라는 쇼핑몰에서 구입했고 되게 가벼워요,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가지고 좀 안 좋게 보면 산티가 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하기는 좋은 목걸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매를 하려면 좀 비싸기도 하고 착용할 때마다 되게 귀찮잖아요. 이거 그냥 하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이 팔찌는 라이블리 브리즈라는 쇼핑몰에서 구입했고 이 시계는 모스 플랜터라는 쇼핑몰에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 반지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컬러 스타일링 그 영상에서 지그재그를 통해서 구입했던 반지인데 이것도 제가 더보기란에 쇼핑몰 명까지 같이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체, 하반신은 이따가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바지는 이건데 이것도 이 모자랑 같은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 바지는 긴 바지도 있는데 셔츠를 입고 싶어가지고 이 제품으로 골라봤어요. 남녀 공용인데 요즘 이런 바지 많더라고? 많은 브랜드에서 이런 바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은 슬리퍼를 신으니까 좀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잖아. 이렇게 가방을 조금 비싼 걸 매주면서 좀 눌러주는 거지. 좀 눌린 거 같나요? 여기는 이렇게 디저트로 떡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경단 좋아하는데 두텁떡이랑 레몬티를 시켰는데 어떻게 마시지 이 더위에? 카페 지금 6층 루프탑으로 올라왔는데 저 되게 에어컨 바람 생각하고 추울 거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음료 시켜가지고 망했어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밑에 너무 자리도 따닥따닥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6층에 제일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여기는 그래도 전망이 좋기는 좋네요, 확실히. 떡이나 한번 먹어볼까? 내가 생각했던 그 개떡? 그거인지 맞는 것 같은데? 이 개떡 같은 게 막 이런 말 하잖아. 어. 왜 그렇게 개떡이 못생겼으니까. 아. 그냥 막 쭈물떡거려서 툭 던져놓은 그런 떡같이 생겼거든. 꽃도 식용꽃이겠지? 가위바위보에서 먹게 할래? 아니 지금 진짜 인생 재미없게 사네? 좀 묵주빨래? 가위바위보? 묵! 찌! 아. 오! 한번 드셔보시죠. 하나, 둘, 해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삼세판인 거 몰라? 아. 가위바위보? 빠! 어, 찌! 오! 맛있게 드세요. 두 개였네, 식용꽃이.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겠네. 어, 벌레가 있는데? 꽃에서 나온 거 아닐까? 벌레가 있으므로 안 먹는 걸로. 안녕. 미안. 난 진짜 먹으려고 했다. 진심이었어. 사진은 예쁘게 나오나 한번 볼까? 여기 화산 아니에요.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요. 아, 잘 나왔네요. 굿굿. 저희는 오늘도 옥상 파티를 하러 왔습니다. 야, 오늘 옛날 노래다 진짜. 그래? Like this show. 나 이렇게 처음에 말도 춘다고.
하얀도가 뭔지 알아? 뼈 가루야. 아 진짜? 죽은 거잖아. 근데 옛날 노래는 이런 가사가 많다? 죽었어. 뭔가 죽음으로 사랑을 갈라놓아. 해야 된다. 같이 하는 거다.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 응. 나 한다. 진짜 이번에는 진짜 맞춘다. 아니야, 집중. 쓰리. 아. 너도 견생을 낭비하지 마. 그럼 집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맞다? 똥 싸듯이 힘을 주는 노래. 아, 똥 싸는 거 맞아. 빰빰빰 춤은 사실 몰라. 토니도 있었는데. 너 나를 쉽게 봤어. 그렇지 않니? 우린 하나라던 그건 다 날 뿐이야. 헤어질 말뿐이지. 여러분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유, 영원할 수도 있지. 아니야, 영원한 건 없어.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신뢰로 사는 거야. 짝사랑은 영원하지 않을까? 내 생각엔 짝사랑은 집착으로 변하는 것 같아. 친구랑 남자친구랑 바람이 났어. 그러면 친구가 잘못이야? 남자친구 잘못이야? 그 우열을 가려야 돼? 아... 둘 다 택시장 연금을. 아, 그렇긴 하지. 근데 누구한테 더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 난 남자친구. 아, 진짜? 왜냐면 친구는 남자친구만큼 가까울 수 없다고 생각해. 나는 남자친구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 친구는 나 자신이 될 순 없어. 그러니까 뭔가 남자친구한테는 믿음이 강했으니까 뭔가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한 배신감이 클 것 같아. 내 친구와 바람이 났다. 친구한테 근데 배신감은 아니야. 배신감이랑 좀 다른 감정이야. 그냥 그치. 몰랐구나. 알고 지냈나? 뭐 제가 느낌인가? 어떤 애인지 몰랐고 나는 너를 믿는다 막 이렇게까지 막 부담주는 관계는 아니잖아 친구랑은. 근데 난 남자친구랑은 뭔가 신뢰를 바탕으로 만나는 거잖아. 아, 난 남자친구한테 훨씬 배신감 들 것 같아. 친구한테 느끼는 감정은 배신감은 아니야. 그냥 개 몰래년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막장스. 막장스. 아니 춤을 몰라. 첫길만 촛불 하나? 촛불 하나 고? 촛불에 춤이 있어? 아 없어. 아니 노래는 좋은데 춤이 없잖아. 딴 거 넘어가세요. 촛불 하나 들고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을게.